이경씨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Like an eagle that stirs up its nest and hovers over its young, desperate its wings to catch them and carries them on its pinions. Stir 하면은 동사로서 젓다, 저어가면 썩다, 썩는 거, 그리고 넣다 그런 뜻이 있고요. Hover 하면은 동사로서 새나 헬리콥터 등이 허공을 맴도는 거, 빙빙 도는 거, 서성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피년 하면은 동사로서 특히 사람의 양팔을 묶다, 잡다, 결박, 동사로서 tie up, bind, 피년 같은 뜻입니다. Like an eagle that stirs up.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지럽게 한다고 그렇게 하였는데 its nest and hovers over its young. 그 새끼들 위에 빙빙 돌고 desperate its wings, 날개를 펴고 to catch them, 그것을 catch, 잡고 and carries, 그것을 옮겨서 on its pinion 하면은 그 사람 그 양팔을 결박하여서 그것을 양팔로 그 결박한 것 그 위에다가 그래서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The Lord alone led him. No foreign god was with him. 여기서 foreign god, 외국의 신, 그런 다른 신은 no foreign god, 실제로 아무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 인간들이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only, Lord, the Lord alone led him.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인도하셨고 또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뿐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He made him ride on the hedge of the land and fed him with the fruit of the field. He nourished him with the honey from the rock and with oil from the flint flag. 여기서 nourished 하면은 nourish,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동사, 그리고 flint 하면은 형용사로서 아무 감정이 없는, 명사로서 또한 부싯돌, 부시 그런 뜻이 있고요. crag 하면은 명사로서 험준한 바위 또는 험준한 그런 바위 덩어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flint crag 하면은 굳은 반석 and with oil from the flint crag 해서 그 굳은 반석에서부터 오일을 건져낸다고 그 하였습니다. 그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기름을 빨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He nourished him with the honey from the rock. 바위에서도 그 꿀을 하나님께서는 그 꿀을 공급하셔서 우리들이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 바위 가운데 있는 그 꿀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굳은 반석에서 그 먹을 수 있는 기름이 나와서 그것을 빠를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Him ride on the height, 높은 곳을 이렇게 타서 높은 곳을 타고 땅의 높은 곳을 타고 and fed him with the fruit of the field, 그리고 밭의 소산을 먹다 feed 먹이는 거죠. 뭐 먹게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14절 말씀.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단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With curds and milk from herd and flock, and with fattened lambs, 살찐 송아지, lambs, 소들, lambs and goats, with choice lambs of Bashan and the finest kernels of wheat, you drank the foaming blood of the grape. 그래서 curd 하면은 명사로서 응유, 우유가 산이나 효소에서 응고된 거를 우유를 놔두면 그게 굳어지는 거, 그것을 응유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curd. 그리고 herd 하면은 명사, 함께 살고 함께 먹이를 먹는 동종 짐승의 떼를 말합니다. 같은 종류의 한 무리의 사람들, 대중, 을 말할 때도 있고, 동사로서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다, 이동하게 하다, 그런 뜻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curds and milk from herd and flock, 그런 약물이나 소떼로부터 거기서부터 우유, 그 우유도 나게 하고 또 버러 같은 거를 말하기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fattened lambs, 아주 살찐 lambs, 양과 고추, 염소와 lamb은 수량을 말하고 고추는 염소, with the choice lambs. 그래서 아주 좋은 lambs of Basan, 바산에서 난 그런 아주 선별된 좋은 양질의 소 수량과 염소를 말하죠. 그래서는 finest kernels of wheat, 아주 고운 고운 밀가루, 그 wheat 하면은 밀을 말하죠. finest kernels of wheat, 아주 고운 밀가루, 그런 밀가루를 먹이셨고, you drank the foaming blood of the grape, 아주 붉은 포도주, 붉은 술을, 그레이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15절 말씀,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Jurushun grew fat and kicked. Filled with food, he became heavy and sleek. He abandoned the God who made him and rejected the Rock his Savior. Sleek 하면은 형용사로서 호감, 매끄럽고 윤이 나는, 형용사 또한 형용사로서 모양이 매끈한, 날렵한, 동사로서 특히 머리카락을 윤이 나게 하다, 매끈하게 하다, 그런 sleek, 윤기 있고 매끄럽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Jerusalem grew fat and kicked. 여수른이 그를 아주 살찌고 나서는 또한 킥트,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렇게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배신을 또 한 거죠. Filled with food, he became heavy and sleek. 그가 아주 살이 통통하게 지고 이제 용기가 있어지고 하니까는 이렇게 아주 filled with food, 그래서 풍성한 거죠. food, 음식도 아주 풍성하게 됐을 때에 he abandoned the God 하면은 he abandoned 그가 이제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다시 저버렸습니다. Who made him and rejected the Lord his Savior? 그의 구원자, 예수 구원자 하나님을 감히 또한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지요. 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름지고 정말 윤택하여 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